고맙습니다.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대법관 노태학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대법관 노태학 임명 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입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 방송을 통해 국민들께 중계 방송 중입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새로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미래통합당과 민주통합 의원 모임의 간사를 먼저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권을 상정합니다. 관례에 따라 미래통합당과 민주통합 의원 모임이 각각 추천한 장재훈 위원님과 박지원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장재훈 위원님과 박지원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두 분 간사님의 인사 말씀은 지난 회의에서 간략히 하셨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인사청문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럼 예, 앞으로 의사일정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네. 지난 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는 인사를 나눈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대법관 후보자가 처음 출석한 청문회이고 지금 언론을 통해 보고 계시는 국민들께서도 어떤 위원님들이 청문회에 참여하시는지를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 위원님들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히 목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중심으로 오른쪽과 왼쪽에 계시는 위원님들을 교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 간사를 맡고 계시는 장재원 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계시는 박범계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 강효상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 이은재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 정점식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 주광덕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 지상욱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민주통합의원 모임 간사를 맡고 계시는 박지원 위원이십니다. 예, 저는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성 위원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주재하는 위원장으로서 먼저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법관은 공동체의 핵심 가치인 정의가 무엇인지 최종적으로 가려내고 인권을 옹호하며 법치사회를 실현하는 최후의 불효입니다. 또한 임기 6년 내내 경무를 견뎌내고 어떠한 유혹과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초연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흔히 고독한 성직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특히 대법원의 판결이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을 감안하면 대법관 후보자에게는 어느 공직자보다도 더 높은 자질과 능력, 청렴함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치우침 없는 균형 있는 시각으로 사회 정의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신념과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엄중히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후보자를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열린 수많은 인사청문회들이 국민들의 기대에 과연 얼마나 부응했는지 진지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총선을 앞두고 바쁘신 와중에도 청문위원으로 참여해 주신 만큼 오늘 인사청문회가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태학 후보자께서도 오늘의 인사청문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받는 자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위원님들이 질의에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법관 노태학 임명 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간사간 협의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 발언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이 질의와 후보자 답변을 들은 다음 후보자의 최종 진술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신 노태학 대법관 후보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태학 후보자는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0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의 이르기까지 약 30년 동안 재판 의무를 담당하여 왔습니다. 특히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전담대판부의 재판장을 역임하면서 특허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자세한 양력은 배부해드린 유의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0년 2월 19일 공직 후보자 노태학. 예,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정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러분, 여러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청문회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인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법원이 처한 엄중한 상황과 대법관의 막중한 소임을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에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엄숙하게 선서한 것처럼 저는 오늘 이곳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1962년 경남 창녕군에서 삼형제 중 둘째로 태어난 후 일찍이 대구의 변도리로 이사하여 자랐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신관회 대구지에 대구 청년동맹에서 활동하고 비밀 항일단체인 기업당을 조직하여 독립자금을 모집하시다 체포되어 3년 동안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이러한 공헌을 인정받아 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수되는 영광도 있었지만 독립운동을 하시느라 집안을 돌보지 못하신 영향으로 아버지는 평생을 염색공장 근로자로 일하시고 어머니 또한 하루도 빠짐없이 경제활동을 하여야 할 정도로 어려운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집안 형편상 서울에서 대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모교의 장학 혜택 덕분에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고 다행히 1984년 사법시험에 합격, 군 근무관을 거쳐 1990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사로 임관한 이래 지난 30여 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다양한 재판 업무를 동안 고단한 세월을 견뎌내시면서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부모님, 진정한 법관의 자세와 모습을 가르쳐주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했던 선후배 법관님들,
재판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와준 법원 직원 여러분, 가난한 유학생에게 학업을 계속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우리 사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법관으로 임관된 이래 겸손하고 열린 자세로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구체적 사안에 적합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료 법관 및 직원들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기쁨을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국제거래와 지식재산권 전담재판에 근무할 당시 외국 법원의 파산 절차상 결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지식재산권 행사의 한계와 공정거래법의 적용과의 관계에 관한 법률을 처음으로 제시하는 등 관련 법리와 실무를 발전시키는 데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보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관으로 연륜을 쌓아갈수록 재판이 보람보다는 적지 않은 부담과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하였습니다. 혹시 기계적인 법 적용을 통한 형식적 결론에 이른 것은 아닌지, 당사자의 진심을 헤아린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는지, 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당사자들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였는지에 대한 의문과 고민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법관은 매일 다양한 사건을 마주하지만 저는 법관이 다루는 것은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평범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그 속에는 당사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들의 미래가 오롯이 담겨 있기에 이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당사자를 정중하고 진솔하게 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 나의 판단이 법과 양심에 맞는지, 다른 의견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하였는지,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내가 추구하는 정의를 지켜낼 용기가 있는지에 대하여 자문해보고 이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과 다짐을 온전히 실천하기에는 제 능력이 부족하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의 지배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소수자 보호가 전제되어야 하고, 사법부의 존재 가치는 다수에 의하여 소수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데 있다는 신념으로 재판에 임했습니다. 유족 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유족 연금 수급권 전부를 박탈하는 공무원 연금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였고, 취객을 상대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경찰관과 화재 현장에서 근무하다 희귀지산으로 사망한 소방관에 대하여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이러한 신념의 실천이었습니다. 법원장 시절에는 이주민 출신 등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시민사법위원으로 위촉하여 그들의 의견을 사법행정에 반영하는 등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여러 각도로 모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문화 구성원에게 우리의 법률 문화를 이해시키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먼저 그들의 문화를 편견 없이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그들이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용과 포용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사법개혁을 위한 법원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존립 기반으로 하는 법원으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엄중한 상황입니다. 저 또한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처한 현재 상황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이상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역시 재판 절차를 통하여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재판의 독립이란 헌법적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고 이를 침해하려는 내 외부의 시도를 과감하게 배척하며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에 근거한 예측 가능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이 점이 제가 모든 긴장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이자 저에게 부여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가 만약 오늘의 청문 과정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이 임명된다면 사건 기록 속에 녹아있는 당사자의 아픔과 고민, 분쟁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다양한 이해관계가 공존할 수 있는 규범적 가치 기준을 정립하는 한편 개별 사건에 숨어있는 사회적 법률적 쟁점을 발굴해내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검증에도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조언과 충고를 국민의 뜻으로 귀담아 듣고 겸허히 받아들여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정승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예, 이은재 의원님, 네, 자료 요구하시고 의사진행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그 대법원장과 각별한 친분 관계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대법관 후보 추천에서 떨어졌던 후보자가 같은 동양이자 한양대 선배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자 대법관 후보로 낙점이 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원이 코드 인사, 이념 편향 인사로 갈등을 겪고 있는 마당에 대법관까지 학연, 지원에 따른 정실로 결정됐다면 사법부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후보자 추천서 사본은 아니더라도 이번 대법관 후보 추천을 포함해서 지난 2017년, 18년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추천한 사람이 누구며 어떤 이유로 추천했는지, 왜 대법관으로 추천되지 못했는지를 확인해서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헌법의 기본 이념인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실현의 근간은 선거의 공정성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례 없이 독단적으로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한 사건은 청와대와 경찰이 조직적으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해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또 추 장관은 삼성 이재용 회장의 경영 승계와 관련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건 등 삼성 관련 사건의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 도대체 헌법의 근간을 흔든 선거 개입 혐의자들과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기업을 승계하려는 재벌 3세에 사생활 보호 등 인권을 이유로 국민의 알 권리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법무부 장관의 무법적인 조치에 그저 아연실색할 따름입니다. 자료 요구. 더욱이 네, 이거 자료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권 핵심 실세 정치인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라젠 사건의 공소장 역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 신라젠 사기 사건으로 수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수조원 대의 피해를 입었으며 수사는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여권 실세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추 장관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 증권합수단을 폐지해서 피해자들에게 의해 오히려 현 여권의 조직적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현재까지 진행된 삼바사태 관련자, 신라젠 사기 사건 관련자들의 신급별 판결문을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서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강유상 위원님. 예, 네, 가능한 예, 네, 그 자료 이거 진행에 좀 협조해 주시고요. 네. 예, 우리 존경하는 이은재 의원님께서 증인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노태학 대법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는 정말 이례적으로 증인이 없는 여당의
전면적인 반대로 증인 한 명도 채택되지 않는 이런 청문회가 지금 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저는 참 걱정이 됩니다. 총선을 앞두고 저희가 이렇게 정말 중요한 고위공직자를 청문하는 이런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최근에 대표적으로 저희가 주장한 채택을 주장한 증인이 안철상 전 법원행정처장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했던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기소된 판사들이 최근에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애당초 대법원에서 이 문제가 과연 불법이냐 혹은 도덕적인 문제냐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노 후보께서 포함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에서는 당시 도덕적 문제는 있지만 불법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2주 뒤에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서 수사 의뢰로 특조단의 결론이 뒤집어지는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철상 특조단장인 안철상 처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결론을 내렸으며 우리 노태학 후보자의 생각과 의견은 어떠했는지를 짚어보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검증 대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철상 처장 증인 문제도 간사 간에 한 번 더 협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은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추미애 장관 채택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는 과거에 여러 차례 추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낙점이 되지 않으셨는데 우리 추미애 장관이 당연직으로 후보 추천위원으로 들어감으로써 이게 추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대법원에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으나 대법원의 이 답변이 참 가관입니다.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규칙에 따라 회의의 절차와 내용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규칙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런 상식적으로 대법관을 추천하는 중요한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뭐 이제 그냥 마무리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대법원의 는 이미 2004년 압구정 아파트 매도로 다운 계약서 작성을 저희 의원실에서 지적한 바에 따라 사과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92년도에도 압구정 한양 1차 아파트를 마이크 좀 넣어주세요. 자료 제출입니다. 네, 자료 요구하는 겁니까? 자료 제출. 알겠습니다. 아는데. 예. 아니, 30초는 끝나요. 네. 아니, 우리 그다음에 의사진을만 할 건 없으니까. 네. 1분만 넣으세요. 1분만 넣어주세요. 네, 1분만 넣어주고 짧게 정리하시죠. 예, 자, 마지막입니다. 2004년 압구정 한양 아파트 매도시 다운 계약서 작성을 인정하고 사과하신 바 있는데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1992년도에도 비슷한 압구정 한양 1차 아파트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도 다운 계약서 작성에 의혹이 있어서 계약서 관련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분실했다고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검증을 못하게 하려는 물론 분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태도가 관련 그때 당국이나 더 찾아보면 이 자료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번의 다운 계약서 작성 문제는 도덕성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의 문제는 여러 가지 도덕성 문제를 심각하게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매수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후보자께서는요. 가능한 한 법령이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네. 이게 법령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하면은 그 사유도 좀 설명해 주시고
그 의원님들 의문을 갖고 계시는 네.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다음은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우리 강효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오전에는 우리 노태학 후보자님 도덕성 문제를 좀 짚고 오후에는 정책적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04년 압구정 한양아파트 매도하시면서 2억 4,500으로 낮춰 신고했다고 시인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사과 서면으로 하셨는데 한 번 더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2004년도에 정년 위원님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006년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6년 그 실거래가 신고 의무 이전이긴 하지만은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점 그동안 많이 스스로도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92년도 한양아파트 구입권에는 다운 계약 작성 없었습니까? 예, 작성한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억이 없습니까? 예, 예. 예 저희가 저희가 알기로는 저 공부상과 계약서상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후에 그러면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이런 다운 계약서가 부동산 취등록세,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목적으로 쓰인다는 것은 우리 법관이시니까 잘 아시죠? 예, 뭐 그런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예. 못하고 사려 깊지 못했던 점 진정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 대법관 8분이 임명되었는데 그 중에 4분이 지금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게 대법관이 되려면 한간에서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이거는 뭐 저 비단 법조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득권층의 이 엘리트층의 이 공통적인 이런 일탈, 이 도덕적인 이런 문제여서 우리가 총체적인 정말 반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후보께서는 없는 학력을 만들어서 추가하는 것이 학력 위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있는 학력을 누락했다면 그것도 학력 위조에 버금가는 거 아닙니까? 자, 예. 예. 지금 가톨릭대 생명대학원 생명윤리학 석사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네. 왜 학적에 그 답변 자료에는 왜 그 쓰시지 않으셨나요? 예, 그 위원님 아마 제가 이제 그 임명 동의안 요청할 때 그 쓰도록 돼 있는 난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주변에 약간 그 뭐 물어보고 했더니 뭐 법조 주요 경력만 쓰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이제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가톨릭대학교는 생명윤리학으로서 법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자,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어떤 의혹이 있는지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가톨릭대 생명대학원 2기로 입학하셨습니다. 당시 생명대학원장인 이동익 신학박사 신부님께서는 지금 현재 후보자가 다니시는 방배사동 성당 주임 신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후보자의 대학원 입학일은 2009년 3월 1일이고 총 4학기 수학하셨는데요. 이 기간은 후보자가 대전 특허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기간과 겹칩니다. 강의 시간표를 보면 수업은 평일 오후에 잡혀 있는데 대전에서 서울을 오가면서 평일날 정상적인 수강이 가능했습니까? 예, 야간 대학원이어서 늘 수업은 좀 늦었지만은 그렇게 이제 뭐 가능한 참석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 4학기 전액 장학금을 수령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학비를 전혀 내시지 않았습니다. 정진석 추기경 장학금 3회 생명존중기금 장학계 1회 장학금을 다 받으셨어요. 장학금을 특별히 받으실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생활이 어려우셨나요? 아니면 공부를 아주
생명공학을 특출하게 잘 하셨습니까? 예, 그 위원님 그 예, 제가 이제 예, 요 문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네네. 답변해 주십시오. 네네. 이게 우리나라 엘리트 기득권층에 이런 학벌 장식하는 이런 문제가 참 큰일입니다. 석사 논문 없이 학위 인정 시험으로 석사 학위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후보자님께서는 중요 경력이 아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에 하나 이런 도덕적인 의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석사 학위 취득 사실을 숨기고 전액 장학금 수료 사실도 있고 대전에서 근무하며 서울 소재 학교의 강의를 수강함으로써 부실한 수업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논문 없이 졸업한 점, 이런 점을 미뤄봤을 때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석사학위 취득의 정당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위 판사들이나 또 사회 저명 인사들이 거저 장학금을 받고 논문도 쓰지 않고 학위를 석사학위를 일반 서민들은 생각할 수 없는 이런 학위를 이렇게 거저 받는 사회가 과연 공정한 사회냐, 저는 여기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저 또 뭐 또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오후에 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학위 문제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좀 해명을 해주시죠. 예.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제 의문을 가지신 것에 대해서는 뭐 저로서도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생명대학원에 가게 된 계기는 그 2008년 무렵에 제가 이제 천주교 처음 예비자 교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예비자 교리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 신부님께서 그 생명대학원 그때 막 1기가 출범을 했습니다. 1기가 출범을 했는데 그 당시 생명대학원 입장에서는 그 법조계, 언론계, 또 의료계 이쪽에 나름대로의 이제 그 어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을 좀 적극적으로 좀 아마 그 학교에 등록시키려는 그런 아마 그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학금도 이미 사실 상당한 기금으로 마련된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제뿐만 아니라 거의 아마 상당 부분이 제 동기들도 받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점도 계시지만은 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그렇게 꼭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위 논문은 저도 이제 2년간을 마치고 당연히 이제 그게 학위 과정이고 해서 논문 과정에 대해서 그것도 미리 알아봤습니다만 논문 택일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논문을 쓰는 경우도 있고 자격 시험을 통과해서 두 과목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그 아마 논문 쓰기에는 제 능력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자격 시험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두 과목을 아마 따로 날짜를 잡아서 그 시험을 치고 학위 학사 규정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선 출마. 사법부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태학 후보자, 네네.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전 현직 판사 14명 가운데 최근 현직 판사 4명이 1심에서 무죄로 선고받은 사실 알고 계시죠?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결국 청와대의 주문에 따라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도한 사법농단 사건의 실체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 허구였다. 허구였다고 국민들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후보자 역시 사법농단 특별조사단 일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진상규명에 직접 참여한 적이 있나요? 예,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중하십니까? 정윤 위원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제가 또 어떤 식으로 나중이라도 관여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답변을 좀 드리기는 좀 송구스럽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관여도 하셨고 네. 그다음에 지금
그 재판이 1심 재판에 이 판단이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판사로서 그동안에 소신이 있으셨는데 그 소신 답변을 못 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하고 또 제가 지금 이 공개석상에서 후보자 개인의 의견을 또 밝히는 것은 좀 따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우선 제가 지금 다른 거 지금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렇다 그러면 제가 다른 거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이수진 전 판사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4.13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영입한 이수진 전 판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전 판사는 그동안 스스로를 사법농단의 가장 큰 피해자라 주장해 왔으면지만 정작 블랙리스트 명단에 없었고 오히려 양승태 사법부에 편성을 해서 진보 법관들의 학술 대회를 막는 데 중요한 메신저 역할을 했던 것이 후보자가 참여한 특별조사단 보고서에 적시되어 있었죠. 그 제가 이제 관여하게 된 것은 아마 1차 조사위원회, 2차 조사위원회를 거쳐서 마지막에 그 마지막으로 특별조사단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주된 대상은 그 아마는 저 행정처 차장, 당시 차장의 하드디스크에 들어가 있는 파일, 그 파일을 주로 대상으로 했는데 그 대상 조사 범위 내에서는 특별히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수진 그 앞에 1차, 2차 이런 거 그 전혀 그 검토문에 대해서는 보시질 않으셨나요? 1, 2차 검토문은 봤습니다. 봤는데 그 당시 특별히 큰 기억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네, 자 그렇다 그러면 네. 또 사법농단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상고법원 설치 네. 논란에 있어서도 이전 판사는 상고법원 설치를 적극 반대해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본 의원이 알아본 바 2015년 이규진 양형실장과 함께 서기호 의원을 만나서 상고법원 설치를 부탁한 것으로 밝혀져서 이것도 역시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이전 판사는 2017년 법원 정기 인사에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있던 3년 근무 연한을 채우지 못하고 2년 만에 대전지법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건 알고 계시죠? 네, 언론 보도를 그렇죠? 통해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사법부의 인사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즉 이전 판사의 업무 능력이 남들보다 현저하게 떨어져서 전출된 것이지 이런 인사 탄압 이런 것은 없었다. 이런 증언을 저희가 받아냈습니다. 이것처럼 숨 쉬는 것 빼고는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 들통이 났지만 잘못을 뉘우치는 것은 고사하고 명단에는 없지만 나는 피해자. 비방이 커지니 비례대표라도 가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궤변으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남의 잘못을 판단하고 단죄하는 판사가 사실을 왜곡해 피해자 행세하는 것도 모자라서 거짓을 발판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것이 정말 가당한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정영원 위원님, 제가 뭐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뭐든지 답변 안 하시는군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자, 어떻게 이런 분이 대한민국 법관으로 진보의 탈을 쓰고 사법개혁을 주장해 왔는지 정말 후한무치한 행태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런 분을 인재랍시고 꽃가마까지 태워서 사법부 전체를 욕보인 정치권 역시 지탄받아 마땅해야 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답변 안 하시겠죠, 물론. 그래서 우선 그 대법관 후보자 이전에 선배 법관으로 사법 불신을 자초하는 이수진 전 판사의 행태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뭐 정연 의원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뭐 고민을 하고 한 결단이긴 합니다만 여러 국민들께서 그 법원에 있다가 바로 정치권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사법부의 공정 독립성 이런 부분에서 우려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그 조선일보에 그 여러 가지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이 진보 판사들의 잇따른 정치권 행, 사법 신뢰를 예, 상당수의 국민들께서 그렇게 우려하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 저 아마 종영 위원 국회의원들께서 시스템적으로 입법 정책적으로 가령 지난번에 법원조직법에서 통과가 된 것처럼 그 바로 법관을 그만두고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규정을 두시면 오히려 예측 가능하고 의미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수고 이은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